자, 거기에 보세요. 23번. 23번 문제. 16쪽이잖아, 그죠? 23번 문제. 자,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이제, 그죠? 표준세율 4%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러잖아, 그죠? 요게 뭐죠? 탄력세율이잖아. 이걸 5년간 합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매년 요걸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50%. 그 내년은 또 이걸 갖다가, 그죠? 요 50% 탄력세율을 하는 거. 지자체장에서 정하는 건데, 요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23번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50%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50%는 5년간 적용한다 아니고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정할 수 있다. 알겠죠? 5년간 가는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매년 이걸 정할 수 있다. 알겠죠? 뒷말이 틀렸죠, 그죠? 그걸 한번 보시고 다음에 24번, 이제 24번부터가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알겠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알겠죠? 이거 관련되는 것이 이게 이제 24번부터 33번까지 맞네, 그죠? 열 문제 나와 있네. 예를 봐, 24번 한번 보세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두 개 있잖아,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국세죠. 지방세는 무슨 세? 재산세. 그죠? 25번. 신고 납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조세, 신고 납부 조세다. 그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 그죠? 이렇게. 26번.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신고 납부 방법이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취득세와 등록세다. 특별징수라는 거는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말한다. 그죠? 다음, 3번. 보통징수란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재산세 이런 거다. 그죠? 예. 가산세란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뭐한다? 제외. 가산세에 가산금 포함 안 되죠, 그죠? 가산금은 제외한다. 그거 틀렸네, 그죠?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후에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그 금액 다시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과 또 뭐가 있죠? 중가산금. 그죠? 가산세는 몇 프로죠? 가산세 몇 프로? 예? 네? 가산세가? 20%. 20%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죠? 요게 20%잖아. 그죠?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25.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은 몇 프로? 3%. 중가산금은 얼마? 한 달에 0.75. 최대 몇 개월? 60개월. 60개월인데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 그게 가산금. 그죠? 27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그죠?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다. 부정한 행위는 몇 프로? 40%죠.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는 20% 맞네. 1번 정답. 그죠? 1번 정답. 예. 2번을 보면은 부정한 행위 그랬잖아, 그죠? 부정한 행위는 몇 프로? 40%. 과소인데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몇 프로? 10%. 4번은 과소 신고인데 부정한 행위 그랬죠? 40%. 납부
불성실은 만분의 2.5, 0.0이요. 28번 가산세 털린 거 1번 양도세 무신고는 몇 프로? 40%만 내, 그죠? 등록세 과소는 얼마? 10%.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가산세는 취득세 가산세나 등록 면허세 가산세나 양도세 가산세나 똑같다, 그죠? 알겠죠? 똑같다. 똑같다. 이거는 가산세는 같다. 요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20%. 그죠? 요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얼마죠? 0. 그런데 과소 신고는 얼마? 10%죠. 그런데 부당은 얼마? 40%. 이 똑같다, 그죠? 취득세나 등록세나 똑같다. 예, 그리고 아래 3번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신고는 몇 프로? 무신고는 20%잖아. 그죠? 그 4번에 지방교육세는 이건 10%입니다. 알겠죠? 10%. 지방교육세, 예. 무신고가산세,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랬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고, 예. 예, 일단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지방교육세가 무신고 10%라고 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취득세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2가 맞네요. 그죠? 29번.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조세이다. 옳지 않은 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는 무슨 세죠? 그거 보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뭐죠? 가산금이잖아. 가산금, 그죠? 가산금. 종부세는? 원칙은 가산금이죠.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그죠? 신고 납부. 그, 이제, 우리 요거 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그죠?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예외가, 그죠? 자진 신고 납부를 원하, 신고 납부 인정해 주죠? 그죠? 신고 납부 있잖아. 그죠? 예외. 그럼 원래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이 고지서 발부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서 자진 신고 납부를 원하면 인정해 준다, 그죠? 신고 납부 인정해 주는데, 신고 납부 하려 했다가 납부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겠죠? 그죠? 그게 장애 시험 문제입니다. 붙지 않는다, 틀렸잖아, 그죠? 붙는다, 당연하죠, 그죠? 붙어야지. 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 잘못된 1번 사기나 부정한 행위다. 이거 40% 그죠? 40% 맞죠? 그죠? 과소는 10%. 2번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맞죠? 납부불성의 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한도가 75%, 지방세만 75%입니다. 알겠죠? 최대 한도가. 최대 한도. 국세는 한도가 없고, 지방세만 75%다. 3번 잘못된 거고. 그, 4번. 4번도 가산금 몇 프로? 3% 맞네요. 5번은 가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지세 가산에 징수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산한 걸 중가산금이라 한다고, 그죠? 31번 뭐 이제 조금 문제네, 그죠? 31번 한번 볼게요. 31번 보세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모두 몇 개고 물어봤는데 기어.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최납조세의 100분의 5를 가산한다. 틀리죠, 그죠? 100분의 얼마? 3. 3%잖아, 그죠? 가산금. 2번,
체납조세에 대하여 납부기 한 가지 지난 후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조세 얼마? 1.2% 중과선. 이거 틀렸네. 얼마? 0.75%. 이 언도 틀렸고, 디귿. 중과상금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해 맞네요. 그죠? 디귿은 맞고, 지방세 30만인 경우에는 중과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30만, 오, 아니, 30만원, 요거. 국세는, 요거 있잖아요. 중과상금은, 국세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는 30만원 이상. 그러면은 30만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 30만원 들어간다, 그죠? 30만원 경우에는 중과상금 적용한다 해야 되죠, 그죠? 뭐, 틀렸네, 리얼. 100만원이면은 100만원 이상이니까 100만원 중과상금 적용 안 한다, 그죠? 어, 맞고. 그러면은 맞는 거. 예. 기억 틀렸고, 니언도 틀렸고, 디귿은 맞고, 그죠? 디귿 맞고, 또, 리얼 틀렸죠? 미언 맞고. 그럼 맞는 건 몇 개? 두 개네, 그죠? 두 개. 답은 1번이겠네? 그죠? 두 개만 맞다. 답이 틀렸습니다. 네, 두 개만 맞네, 그죠? 그죠? 두 개 맞죠, 그죠? 32번 다음 자료에 12월 22일 날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가상금과 중과상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보세요. 그 납부기간이 언제? 7월 말이네요. 그죠? 예, 납부의 납기가 7월 말이다. 요걸 언제 냈다 그랬죠? 12월 22일을 냈다 그랬네. 그러면은 요게 납기 후가 8월 말 되죠, 그죠? 8월 말까지 몇 프로 붙죠? 3%. 그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 0.75죠? 요렇게. 몇 달 지났죠? 9, 10, 11, 4개월이네. 넉 달. 그죠? 넉 달. 0.75에 넉 달 하면 얼마죠? 3%래? 3%. 6% 본다, 그죠? 그러면 3%니까, 이게 100만원이니까, 가상금 3만원, 중과상금도 3만원. 3% 붙으니까. 3만원, 3만원. 그렇죠? 다음, 33번. 33번, 이거는 아무튼 헷갈리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기 잘,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신고 납부 있잖아요. 신고 납부 하는 거는, 안 하면 뭐가 붙죠? 가세 붙죠, 그죠?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은, 가산세가 붙어서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응? 반드시,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알겠죠? 그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는 무슨 징수? 보통 징수잖아. 그죠? 그 보통 징수는 또 여기에 뭐가 있죠? 가산금이 있잖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는 신고 납부 방법만 인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이걸 이행 안 하면은 고의서 발부되는 또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이것도 있다 이 말이야. 가산금도 있잖아. 그죠?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 예외는 뭐가 있다? 보통 징수 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가산세도 인정되고 가산금도 인정된다. 알았죠? 그런데 요것만 인정되는 거는 무슨 세?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렇잖아, 그죠? 재산세.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가상금과 관련해서 다 들어가지, 뭐. 그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록세,
기역 원칙은 이제 니엄과 디귿인데 기역, 니열, 미엄은 원칙은 가산세고 이행 안 하면은 뭐 된다? 가산금이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관련 조사를 그랬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알겠죠? 뭐든 예. 이해되죠 그죠? 다음에 이번에 33번, 34번이네 요거 이게 또 그죠? 34번부터 44번부터 이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이것도 열 문제, 이건 열한 문제 나와. 알겠죠? 2번 지금부터 2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 시험 많이 나오는데 핵심 말만 되니까 그죠?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일 등록세는 등록일 재산세는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양도세는 종료일 알겠죠? 확정은 취득세는 신고하는 날 등록세도 신고하는 날 재산세는 결정하는 날 과세권자 종부세도 결정하는 날 양도세는 신고하는 날 소멸세 다섯 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과 소멸 통상 5년이죠. 신고 안 했다 몇 년? 7년. 부당 10년. 그럼 34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틀린 거 기출문제입니다. 취득세 성립시기는 언제죠? 취득일. 근데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날은 납부하는 날이잖아. 그죠? 납기를 말하는 거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은 취득하는 날. 틀렸죠? 1번 틀렸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인세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가산세라는 거는 가산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뒤로 가서 36번. 납세무 성립식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소득세는 언제라 그랬죠? 종료일, 응? 종료일. 알았죠? 종료일입니다. 종료일, 예, 종료일이고, 그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이것도 우리 재산세, 그죠? 예, 재산세하고 변기되잖아, 그죠? 6월 1일.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농특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다. 37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가 확정되는 국세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 대표적인 뭐더라? 재산세와 종부세다. 그죠? 근데 국세라 그랬잖아. 국세. 국세는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다음 38번.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 옳은 거. 취득세 신고 납부 원칙. 등록세 신고 납부. 양도세 신고 납부. 그죠? 기역, 디귿, 미엄. 39번.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된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에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걸 보는 거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인증해 주는 조세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소득세는 옳은 거 물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는 종료일이라 그랬죠. 틀렸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다만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인된다. 그죠? 맞죠? 정답. 3번. 취득세는 취득 물건을
60일 내에 취득하는 때에는 납세모 성립한다. 아니죠. 그죠? 취득할 때 납세모가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되고 등록세는 등록할 때 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세는 신고할 때 확, 아니죠, 아니죠.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확정. 등록할 때 성립하고, 알겠죠? 신고할 때 확정.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준일이죠. 6월 1일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다 틀렸습니다. 그죠? 맞는 답은 2번. 다음 41번.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다.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채측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납부, 그럼 기업, 리얼, 미엄, 시옷, 이용 되네요. 그렇죠? 다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채측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아셨죠? 다섯 가지. 다음 42번.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채측기간은 몇 년이고 몇 년? 10년. 부정한 행위 10년. 자, 넘기세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서 45번. 45번 보세요. 45번에 보면은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정리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비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비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그랬죠. 그죠? 그 우선 징수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잖아요. 이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아니, 이거 몇 번? 1번. 취득세. 그죠? 이거 왜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뭐 자동차세라든가 지역자원세 같은 거, 부가세 같은 거 이런 건 다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 답 딱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1번 답이다. 46번.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관계에 대한 설명 틀리고 우리 조세채권과 세금과 일반채권이다. 그죠? 요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있다 없다. 우선권이 없다. 그죠? 없다. 없는데 다만 요게 우선 징수되는 게 요거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원칙은 없다. 우선권이 없는데 다만 세금 중에서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 요런 세금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여기 원칙이잖아. 그죠? 그럼 1번 보세요. 납세 담보물 매각 시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 이 원칙은 우선권이 뭐다? 없다 그랬잖아. 그죠? 없는 게 원칙이다. 일반 논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 문제 같네. 이게 제일 어렵다 하는 문제인데, 1번이 답이다. 그죠? 1번 놓치버리라면 뒤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참, 평소에 잘 안 보던 내용입니다. 이게. 응? 우리 세법에서 잘 강의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으니까 어렵죠. 그죠? 1번에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1번. 다시 보세요. 납세 담보물 매각 시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 이런 뭐 채권의 우선권은 원칙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원칙은 없다. 알겠죠? 없는데 다만 우선권이 부여된 거는 언제? 요런 경우에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될 때 요게 우선되는 거는 요런 거 우선된다. 요런 내용이 있는 거지. 이 세금 안에서 무슨 우선권은 없다. 알겠죠? 그만. 알았죠? 그죠? 그럼 답이 1번이다. 찾았으면 아마 답인데 나머지 읽어봐도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예.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민법에서나 뭐 하는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강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강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다 안 하다가 한번 딱 나왔었죠. 그죠? 나오는데, 우리 통상 나오던 건 이런 나왔어요. 45번처럼. 방금 45번 문제 있죠. 그죠? 요런 식의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예? 알겠죠?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47번. 요거 관계. 그죠?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내용 많아요. 이거. 이의신청에 대한 거. 많은데, 그거 우리가, 그죠? 그 투자 가치가 없잖아. 그죠? 그거는 시험에 잘 나오다면, 그건 뭐, 몇 시간 동안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기본적 사항을 알고, 어렵게 나오면 틀려야지, 뭐. 그죠? 찍어야 돼요. 그 공부할 시간은, 민법하고 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못하잖아. 그죠? 이렇게 요 정도 해서 답을 찾으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또 제가 강의해도 여러분들도 듣도 안 할 거고. 자, 47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게 찾아봐요. 1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맞죠? 그죠? 두 번째.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기간 지난으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며칠 내에 90일. 그죠? 고발이 빠졌죠. 그죠? 4번 보세요.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만약 그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되고 있다면은 공매 경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처분을 며칠간 30일간 보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요거는 며칠간 해놨지. 뒤에 읽어보세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 아니고 30일. 그게 틀렸습니다. 알겠죠? 틀린 답 4번. 그리고 이 신청 이런 거는 뭐지?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14일 내에 다시 할 수 있다. 뭐 그런, 예, 추가 사항이고. 48번.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이 신청을 하려면은 그 처분이 있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죠?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는 며칠 그랬습니까? 30일. 국세는 결정기간이 30일 그랬잖아, 그죠? 30일에 결정이 된다고 맞잖아, 그죠? 3번 보세요.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적 절차로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한다. 지방세는 거칠 필요 없잖아. 국세는 거쳐야 됩니다. 그죠? 틀렸네, 3번. 이렇게 찾아야 돼요. 4번. 방금 나왔던 거네, 그죠? 이 신청과 심판청구는 효력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30일간 보류할 수는 있다. 그 5번은 그게 뭐 천재지변이 생겼다. 그죠? 그럼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예, 49번 그 마무리 할까요? 49번 국세기본법상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을 옳은 거. 요걸 지금 국세. 알겠죠? 국세라 보셔야 된다. 알겠죠? 국세. 국세의 경우에는 며칠이다. 이의신청 며칠? 응? 이의신청의 심사청구의 결정, 아, 지금 문제가 결정 기간 그랬잖아. 우리가 신청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죠? 그 말하면 지자체, 그 말 정부 기관에서 그 심사에 대한 결정하는 기간. 30일이잖아. 결정 기간. 요거. 30일. 이런 거는 지방세는 90일인데 요 국세만 30일이잖아. 요거 묻잖아. 요거 묻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죠? 우리가 신청하는 기간 아니고 심사하는 기간. 예? 그게 문제가. 5번이 맞겠네요, 그죠? 30일, 90일, 90일. 50번. 공시 송달이다, 그죠? 우리 공시. 송달은 직접 우리가 이제 우편 송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죠? 공시 송달하는 걸 공시, 그죠? 요거는 공시한다. 법원의 그 게시판에, 그죠? 예? 법원 게시판에, 그죠? 우리가 공시함으로써 송달로 가름하는 거, 그죠? 요런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송달의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받을 사람이 수친이 없는 경우. 알겠죠?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다. 이게, 자,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나왔는데, 또 우리 세법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한번 나왔습니다. 보세요.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에서 그 서류를 거부했다. 이건 아니죠, 그죠? 거부하는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던져놓고 오면 되잖아, 그죠? 그게 두고 오면 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왜 안 받으라고 하면 그거 놔두고 오면 되잖아. 문 앞에 유치송달. 요거 반대가 유치송달하네. 이거는 거절하면 그냥 놔두고 오면 돼요. 알겠죠? 유치송달. 4번 아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도 두 번에서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다. 요약하면은 받을 사람이 없거나 주소가 없는 불명한 경우다. 그죠? 요거 두 가지. 알겠죠? 여기 시험 한 번 딱 나왔어요, 여기. 다음 기록으로 볼게요. 그게 51번. 51번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부서 부가징수와 불법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출기간은 몇 년? 7년이죠. 7년. 신고서 무신고는 7년, 부당은 10년. 통상 5년이지만은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 7년입니다. 부당은 10년. 다음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의 불복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는 있잖아, 그죠?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 그죠? 납세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다.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납부 불성실 가능성은 얼마? 이거는 0.0이요. 0.0이요. 알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이다, 그죠? 징수순이나 제일 우선 되는 게 체납 처분비. 경매비용. 이 경매비용을 말하죠, 그죠? 경매, 우리 경매할 때 경매비용이 제일 우선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우선이고,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액보증금 있죠? 소액보증금. 3개월 월급. 보증금 있잖아, 제도,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거죠, 이거, 이거. 예, 예, 아까 이거, 우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알겠죠? 예, 재산세. 군. 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징수되는.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3개월 임금이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결국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뭐 징수되고, 그 다음 이제, 그죠? 이제, 그죠? 예? 그 날짜 순대로 하냐. 알겠죠, 그죠? 그 이건데, 그럼 5번 보니까, 징수금의 징수, 이게 제일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런 말 없네, 그죠? 그냥 지방세와 가산금 맞네, 뭐 틀림없잖아. 5번 정답, 그죠?
52번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양도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양 우리 이제 면세점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요거는 면세점. 재산세가 2천 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요거는 소액 징수 면제. 상속 정여세. 상속 정여. 요 가액이 50만 원 미만. 요거 징수 안 한다. 요 과세 최저한. 요 세 가지가 우리, 그죠? 세금 안 낸다, 그죠?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 면세점, 재산세는 2천 원 미만 소액 징수 면제, 요건 50만 원 미만인데, 하나 조심할 거, 여기, 그죠?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 최저 얼마죠? 이거는 최저 얼마? 6천 원. 알겠죠? 최하 6천 원, 최저 6천 원. 그럼 1번 틀렸고, 2번도, 그죠? 재산, 종부세는 아닙니다. 틀렸고, 등록세는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이거 맞네. 3번. 요거잖아. 등록세는 6천원 미만, 6천원 징수한다. 취득세는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가 아니고, 취득한 물건 값이 50만원 이하. 가액. 세금은, 요게 세금. 재산세가 세금을 이야기하고, 요건 물건 값. 알겠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아니고 재산세가 요건 세금이 2천 원 미만이죠. 틀렸다. 5번 틀렸고 3번 맞네. 그죠? 다음 이제 53번 법정 신고 기한. 요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며칠 내에 60일.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록세는 언제까지? 그치? 예, 전까지. 전까지. 알겠죠? 전까지. 재산세는 언제까지? 이건 정해져 있잖아. 그죠? 7월 달과 9월 달 정해져 있죠. 이렇게.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양도세는 양도 한 달이 속한 달의 월말로부터 2개월. 2개월 내. 알겠죠? 여기 납기. 취득세는 60일 내에 등록세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 납기 정해져 있다. 그죠? 7월 달, 9월 달, 12월 달. 양도세는 두 달. 알죠? 확정신고는 내년 5월 달. 그러면은, 보세요. 1번. 상속이나 상속 6개월. 2번.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준다.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 그죠? 주택이 반반 되잖아. 2분의 1씩. 그죠? 그게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다 해야지. 2번 틀렸죠? 3번 등록세는 등록 전까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다. 맞죠? 네. 네, 이상. 그러니까 조세 총론. 여기서 두 문제. 알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록세 할 겁니다. 등록세.